이번에는 폼을 조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습할 시나리오는 이메일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을 성공하고 성공 시에는 홈 화면으로, 실패 시에는 특정한 메시지와 함께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는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로그인이 된 상태에서는 첫 페이지에 접근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라는 시나리오입니다. 이전에 썼던 명령어들 이외에 딱한 가지를 더 쓰게 될 텐데요. I fill field, 그다음에 필드의 이름과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는 이메일 필드에 test1@gamshuttle.kr이란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나리오대로 해보겠습니다. 폼에다가 입력할 때는 폼의 이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도 폼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쓰는 CSS 셀렉터와 뭐 엑스프레스 같은 것들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폼을 사용할 때 AJAX가 있다면 실제로 서브밋을 하지 않고 폼을 전송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그럴 때는 서브밋 폼을 아래와 같이 실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서브밋 버튼을 클릭하지 않고도 폼을 전송할 수 있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로그인과 관련된 거니까 로그인이라고 해서 만들어 볼게요. 벤더 인코드셉트 제너레이트 로그인 셉트가 만들어졌고요. 달러 i가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한 후에 이메일에 테스트 패스워드에 바이오포니티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클릭하면 main.php로 가면 됩니다. 실행을 시켜볼게요. 성공했죠? 방금 전에 한 것이 이메일에 test1@gamshuttle.kr과 비밀번호 바이오퍼니트를 입력했을 때 main.php로 이동하는 시나리오를 성공했습니다. 로그인에 실패하는 테스트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테스트를 위해서 새로 파일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fail.
아이디를 테스트 2로 바꿔주면 로그인에 실패하게 되겠죠. 그러면 main.php가 아니라 로그인.php에 계속 남아 있어야 하고, 또한 없는 아이디입니다라는 메시지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를 웹사이트에서 해보면 로그인 테스트 2.shuttle.kr 없는 아이디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걸 테스트하는 거죠. 여기까지 테스트를 돌려보겠습니다. 성공. 그 다음 테스트할 거는 비밀번호가 틀려서 로그인에 실패하는 경우죠. 이메일은 1을 넣어주고, 비밀번호를 잘못 넣어주는 경우에 해보겠습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테스트를 돌려주면 역시 통과를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이제 다른 문자가 들어가면 당연히 테스트는 실패하게 되겠죠. 자, 로그인된 상태에서 첫 페이지에 접근하면 홈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거를 또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한 이후에 다시 첫 페이지를 가면 main.php가 나와야 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가서 로그인에 성공한 이후에 루트로 가게 되면 .php로 이동을 해야 있으면 제대로 성공을 한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 프로그램이 원하는 대로 동작하고 있다. 이 요구사항대로 동작하고 있음을 프로그램 테스트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폼은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확인해 볼 거는 세스트로 똑같은 방금 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테스트를 작성하고 중복되는 코드를 재활용하는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스트는 세프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써주면 돼이 세프트를 세스트로만 바꿔 주시면 됩니다. 지금 로그인과 관련된 테스트이기 때문에 제목을 로그인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로그인 세스트 파일이 만들어졌죠. 이 파일은 세프트와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고 비포 애프터가 있습니다. 이 비포와 애프터에 코드를 넣어주면
매번 테스트하기 전에 혹은 후에 반복되는 것들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 내용은 똑같죠. 테스트를 로그인 페일 바이 테스터 넘겨주고 이렇게 메인 똑같이 써주겠습니다. First page after login. 사실 네이밍이 조금 잘못되긴 했는데요. 뭐 내용은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작성해봤습니다. 일단 세스트 파일 하나에 뭐 일단 다 넣어봤고요. 여기에서 테스트 실행시키면 방금 전에 실패가 됐는데 테스터를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넣어주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테스트가 다 이렇게 잘 진행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 계속 반복되는 어떤 예를 들어 로그인 테스트에서 로그인을 한 것과 퍼스트 페이지 애프터 로그인에서 이 로그인을 하는 코드가 반복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매번 앞으로 프로그램이 웹사이트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로그인 이후에 뭔가 행동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기능들을 확인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쓰이는 것들을 따로 빼서 공통으로 쓰게 할수 있는데요. 지금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샘플로 만든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 클래시스라는 폴더를 오토로드를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시스라는 폴더에 클래스를 만들어 넣으면 어디에서나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설정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테스트 커먼스라는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서 log me in 이라는 스태틱 펑션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그인 페이지에 가서 테스트 1 골뱅이 겜셔틀.kr 그리고 패스워드를 넣어서 로그인하는 단계까지를 빼놓은 거고요. 이거를 활용하면 이 부분에서 직접 다 쳐줄 필요 없이 테스트 커먼스를 불러서 로그인을 시켜주면 됩니다. 테스트를 돌려주면 성공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해서 앞으로 뭔가 로그인을 시켜야 된다 하면 그냥 단순히 요거를 반복 재사용함으로써 좀더 효율적으로 코드를 짤수 있습니다. 세스트 같은 경우는 방금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개의 테스트를 한 클래스에서 짜게 되는데요. 이 여러 개의 테스트 중 하나만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실제 개발할 때는 저게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껴줄 수 있죠. 방금 전에 이제 반복되는 시나리오를 재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번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연동해서 테스트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걸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